복지TV의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의 IPTV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25일부터 SKBTV 채널 번호가 변경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채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TV는 IPTV 3사 채널 번호 199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정체성 확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10월 26일 마련됐습니다. 기존 복지TV는 IPTV와 지역 케이블별로 각기 다른 채널 번호가 배정돼 있어 방송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번호가 단일화됨에 따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